I also want to be a strong, wild person. 미나의 친절한 연구소 김미나입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이 온 몸으로 다 해결해 드리려고 이 연구소를 차렸습니다. 여러분들 이 다이어트 많이 하시잖아요. 과연 먹은 만큼 살이 찔까? 근데 뭐 음식은 잘 드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또 제 주종목이 술이다 보니까 오늘의 연구 주제 술을 2리터 마시면 몸무게가 2kg이 늘까요? 안 늘겠지 설마. 한 1.5kg 정도 늘려나? 근데 의외로 안 늘 수도 있어. 왜냐면 이게 사람이 땀도 나고 열로 좀 빠져나가기 때문에. 지금 몇 kg세요? 옷 다 벗고 재면 한 48 될 거예요. 지금 바로 한번 확인해볼까요? 이거 꽤 무게가 나가는데? 이 깡만 해도 지금 500g. 49.2를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아, 어제 먹은 술이 아직 안 깨가지고 지금. 한잔하시죠. 기준 몸무게 49.2kg, 가운, 마이크, 옷, 반지 포함. 음주 시작합니다. 아, 일단 너무 목이 말라가지고 냉수 한 잔을 100ml 마셔야겠다. 114g 물 섭취. 소맥을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소맥을 즐겨 먹진 않는데 어제 먹은 술이 안 깼기 때문에. 아, 또 빨간 소주. 얘도 옛날에는 한 25도 나갔는데 지금 19도밖에 안 되고요. 20.1도. 일단 저는 거의 진로를 많이 먹긴 해요. 근데 다 먹어봤어요. 옛날에 뭐 참이슬, 처음처럼, 진로, 새로 다 먹었는데 요즘에는 거의 진로에 정착했습니다. 오씨, 누가 안 들어갔어 시작 전에. 250 맞추고 싶다. 오, 딱 251. 소맥 251g. 안전하시죠? 별짓 다 한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아, 중간에 예를 들어 토하면 어떡해? 지혜 도와주십시오. 363g. 아, 잠깐만, 컨디션 좀 먹어야겠다. 컨디션은 하나 먹는 것보다 두세 개 먹는 게 효과가 더 좋습니다. 수량이 어느 정도예요? 소주만 먹으면 두 병 반 정도 먹는데. 나 오뎅 국물 마실래. 45g. 오, 500g 돌파. 근데 이렇게 먹으면 2리터 금방 마시겠다. 너무 맛있어. 저는 실제로 어묵탕 많이 먹어요. 국물 위주로 먹기 때문에. 그래야 다음날 속이 편하더라고요. 저는 술을 안 먹으면 살이 쪄요. 건강해져요, 사람이. 제일 많이 쓰는 방법이 안주 없이 술만 먹기. 그럼 진짜 일주일에 5kg 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아니게 될 수 있어가지고 약간 걱정이긴 한데 요즘엔 그렇게까지는 못 먹지만. 아니, 나 그렇게까지 먹는구나. 그럼 물론 수분이 빠져서 그렇다는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몸을 혹사시키는 과정에서 분명히 빠집니다. 왜 그렇게까지 빼는 거죠? 연예인이죠. 벌써 취하는데? 주사 뭐예요, 주사? 집에 가기. 저는 진짜 갈 수도 있어요. 저도 모르게 택시 부를 수도 있어. 맛있다. 술 먹고 버렸던 최악의 썰 같은 거 없어요? 뭐 전화해선 안 될 사람한테 전화하기. 남자죠. 그리고 썸 타는 남자 앞에서 토하기. 썸 깨졌나요? 기억이 안 나요, 술취해서. 아, 더워. 아, 이거 벗으면 안 되지? 컨디션 하나만 더 먹을게요. 어깨 땡큐 골드. 토할 것 같아. 제가 지금까지 762g을 먹었어요. 그러면 거의 50kg가 돼야 돼. 중간 정도? 근데 약간 느낌이 지금 50kg가 아니야. 49.8? 근데 먹은 거 한 100g 정도 차이 나네요? 거의 비슷하게 올라가고 있네. 술취가. 오, 오리지널 세다. 금방 먹겠네. 나 취해. 지금 취기 10점 만점에 몇 퍼예요? 2.3? 지금 이제 막 기분 좋아지는 타이밍. 왜냐면 실제로 지금 먹은 양이 한 병도 안 돼가지고. 술에 관한 속설이 있는데. 응. 소주에 미원을 넣어 먹으면은 맛있어져요. 아, 이게 왜 있나 했더니 이거 조금만 넣어도 완전 감칠맛 대박인 거죠. 소미 25g. 그거 알아요? 점점 글씨 이상해지고 있다? 점점 서
성의 없이 글씨를 쓰고 있어요. 짠. 그냥 소주 맛인데? 좀 더 맛있는 것 같기도 하고. 오! 맛없어. 누가 맛있대? 달아지진 않습니다. 짜져요. 아직 안 취했어요. 속설 하나 더 해볼까요? 잭 다니엘의 냉면 육수를 말면 맛있대요. 굳이? 근데 약간 안주로 먹고 싶긴 했으니까. 258g입니다. 오, 1리터 돌파. 술 모자라겠는데? 저 이제 약간 발동 걸렸는데? 오, 냄새가. 무슨 냄새야? 걸레 냄새. 맛이 아예 따로 돌아. 어우러지지가 않아. 이거 뺄게요. 219. 안 되겠어. 한번 드세요, 보세요. 진짜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 두 가지 맛이 동시에 느껴져. 맛있다. 너무 좋아. 합법적으로 술 먹기. 아니, 원래 합법이긴 하지만 지금 이제 한 3점 정도 왔습니다. 우리 엄마 뭐 하나. 엄마! 어. 뭐해? 나 출장 갔다가 이제 끝났어. 왜? 우리 엄마 교장 선생님이거든요. 엄마, 이 사람들이 나 괴롭혀. 누군데? PD들. 야, PD님들한테 네가 잘해야지. 좋다. 저게 술 먹으면 약간 인류애가 넘쳐져요. 사랑이 많아져. 막 쏘고 그러네, 술값. 아, 어제도 샀어요. 아이, 참. 편해진다. 근데 나이가 들수록 확실히 지갑을 열어야 되는 것 같아요. 이제 4.5 정도 됐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네요. 아, 누구 부를 사람 없나? 전화를 안 받았죠. 누구예요? 저 친한 그 스낵타운의 강현석이라는 친구랑 보따의 다현이랑 친구 키워봐야 소용이 없구만. 술은 왜 이렇게 맛있을까? 좋아요, 술. 졸린가요? 아니, 네, 졸리잖아요. 되게 기분 좋은 상태예요, 지금. 눈이 풀렸어요, 지금. 그래서 저랑 술 한 번만 마셔도 사람들이 알더라고요. 아, 이제 얘 여동생 뭐하나. 얘 술 먹으면 이렇게 다 보고 싶다. 러블리즈 지수. 오. 이렇게 좋아할 일이야? 근데 이렇게 다 안 받으면 내가 뭐가 돼? 술 좋아합니다. 151g. 와, 벌써 거의 1500g 먹었어요. 점점 이상 행동들을 보이고 있죠. 어? 지수다. 아, 여보세요? 지수 뭐해? 아, 뭐야, 목소리 왜 이렇게 안 돼? 아니, 나 지금 촬영하고 있거든. 아, 촬영하고 있어? 술 먹고 있는데 너랑 통화한다 그랬더니 저기 계신 PD님이 비명을 질렀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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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아서. 봐봐, 아, 지금 입 막았잖아. PD님 인사해줘. 고마워. 내가 이따 촬영 끝나고 다시 전화할게. 아, 나 기다릴게, 언니. 안녕. 바로 가버리네. 일단 뭐라냐? 2리터는 채워봅시다. 저 지금 5.5? 얼굴은 안 빨개지는데 귀가 엄청 빨개지지. 아, 귀가 빨려? 그러네. 어, 섹시해. 갑자기 기분 좋아졌어. 250g 남았어. 약간 인지능력 상실 중. 뭐 어딨는지 모름. 조절도 안 돼. 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네. 오, 색깔 X나 예뻐. 164. 와, 진짜 근데 글씨 그지가 쓴다. 와, 1918g. 아, 배불러. 이제 오줌 마렵다. 82g만 먹었는데. 민아야, 정신 차려. 81. 오! 82. 이야, 2000. 막잔.
49.2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51.2가 되어야 하는 거죠. 아, 물로만. 아이고, 힘들어. 올라가면 되나요? 돼지 됐어. 얼마 안 날라가네. 오늘의 연구 결과. 액체 2리터를 마시면 몸무게가 2kg가 늘지는 않는다. 1.7kg만 된다. 물 마시면 그게 대사가 돼가지고 칼로리 소모하면서 폐물 체외로 배출하고 쓰는데 사용되는 게 첫 번째 있고 마시고 직후에 지금 드신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우리가 물구나무 서서 물 마셔도 네. 물을 마실 수 있는 이유가 연동 운동이라 이게 근육의 움직임으로 이제 음식물이 이동하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위나 식도 일부에서는 그 중량의 영향을 100% 다 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이제 체중계 다 반응이 안 된 것 같아요. 아,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서 너무 신기하네요. 근데 이거는 사실 제 추측이에요. 여러분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제보해 주시면 제가 대신 다 해드리겠습니다. 저 화장실 좀 가요. 한 마리 오고.